TV Mobile Original. 안녕하세요. 엠플라잉의 말랑 보컬 할생입니다. 아, 날씨가 진짜 좋네요. 아, 저요? 아, 저는 이제 엠플라잉에서 말랑이와 보컬을 맡고 있고요. 또 가끔 집안일도 하고 또 보다 보면 노래도 잘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보컬을 맡고 있는 것 같네요. 네. 아, 맞아요. 제가 막내예요, 팀에서. 저는 엠플라잉에서 톱니바퀴인 것 같아요. 아, 왜 톱니바퀴냐고요? 아, 이제 제가 없으면 엠플라잉은 이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. 제가 톱니바퀴가 돼서 이 엠플라잉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이거든요. 아시죠? 아, TMI요? 아, TMI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이렇게 경치 좋은 제주도에 와서 재밌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가슴에 아이언맨이 생겼어요. 보여달라고요? 아, 또 어떻게 또 보여드려요?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탔습니다, 이렇게. 네. 네. 아, 이렇게 바다 보니까 바로 막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막 수영하고 싶고 막 그래요. 어떻게 같이 가실래요? 아, 네. 저희 팀에서 개인기 담당들이 있어요. 이제 재현이 형 뭐 되게 막 재밌는 모사나 이런 것들 되게 개인기 하고. 침팬치는? 가 되고요. 고려는? 또 훈이 형 동물 모사 이런 거. 고라니가 어떻게 우시는 줄 아십니까? 라고 울어요. 승엽이 형은 또 막 골로 연주하는 개인기 하고. 제 개인기 뭐냐고요? 제 개인기는 제 역할은 없는 거예요. 네, 저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.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바다에 있으니까 약간 오페라 가고 싶은 날이네요. 네, 너무 좋아. 네. 아, 웃지 마세요. 쑥스럽게. 이건 제 느낌인데 약간 뭐랄까 애띤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다? 많이 좀 성숙해진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 또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는 김치가 익는 것처럼 제 보컬도 열심히 익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만약에 리더였다면 뭐 멤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을 것 같아요. 뭐 비싼 음식이 먹고 싶다 다 사주고 하와이가 가고 싶다 바로 보내주고 뭐 용돈이 필요하다 바로 용돈 주고. 아, 제가 리더라면요.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인데요. 근데 제가 어디까지 자기관리를 하냐 좀 얘기를 굳이 하자면 일단 하루에 한 번씩 운동은 꼭 2시간씩 꼭 하고요. 그리고 철저한 식단 관리 꼭 하고요. 아, 근데 식단 관리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. 제 SNS에 집밥 요정이 올라온다면 비수기고요. 집밥 요정이 오랫동안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관리 성숙입니다. 네. 아,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목관리를 하려고 가습기도 틀고요. 그리고 종류별로 비타민도 챙겨 먹습니다. 80살까지 엠플라잉 해야 되거든요. 사실 저는 악기를 도전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보컬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하고 멋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련하는 그런 보컬에만 치중돼 있긴 한데 뭐 굳이 도전해보고 싶다면 베이스가 아닐까 싶어요. 베이스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베이스를 치면서 그 묵직한, 제가 또 막내잖아요. 막내인데 묵직한 베이스를 치면서 뭔가 기둥을 딱 잡아준다. 약간 반전 매력 아시죠?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엠플라잉 말랑 보컬 패승이었습니다. 안녕!